여부가 있겠습니까? 이거죠. 보이스피싱인 줄. 자,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서 당신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직접 들어보시죠.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I'm so surprised and absolutely I'm honored. How did you find out about the prize? Someone called me. He talked to me about this news. So of course I was surprised and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8 o'clock in the evening. Mm. So it's very peaceful evening. So I was really surprised. You're the first literature laureate from South Korea. Mm-hmm. How does that feel? Since when I was a child, I grew up with books in Korean and translated as well. So I can say I grew up with Korean literature, which I feel very close. So I hope this news is nice for Korean literature readers. And my friends, writers, and yeah. 실제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본인이 후보로 추천된 사실도 잘 모를 뿐더러, 자 노벨위원회 전화가 오면은 네? 아이 장난하지 마세요.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진짜 전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누가 영어로 저렇게 전화했어 그러면은 박 변호사님. I'm fine. Thank you. 뭐 이랬을 것 같아요. 바로 끊어버립니다. And you. 저는 무섭습니다. 아 진짜. 예, 너무너무. 자,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좀 전해주시죠. 네, 한강은 책 읽고 산책을 한 평범한 하루였고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막 마쳤을 때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너무 놀랐다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또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아들과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축하를 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강은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에게 수상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얘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상을 준 건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냉철해지라고 한 것 같다며 이 특유의 담담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한강은 아버지의 권유로 처음에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지만 세계 전쟁에 치열해서 날마다 모든 죽음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느냐며 안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중동에서의 전쟁. 자, 그런데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어제 사건 반장 방송 화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성범죄를 부추기는 헌팅 전문가들의 행각을 고발하다 갑자기 노벨문학상 속보가 들어왔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헌팅 얘기를 이어가려다 그만 보시죠. 자, 이 정도로 일단 속보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다시 좀 죄송합니다. 아, 저 안 할래요. 예? 저 안 할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한강 씨가 한국의 위상을 올려준 우리 노벨 문학상을 얘기하다가 그러니까요. 이 뭐 헌팅 고수 뭐 이런 하니까 너무 이게 갑자기 너무 거기 안 맞아. 교수님 그러시면 교수님도 소설가 한강 씨의 이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죠. 자, 박 변호사님은 어제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진짜 일본 중국에선 말이죠. 네. 자기네 작가들이 이번에 딱 노벨 문학상 받을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아이고 센통입니다. 자, 일본에는 얘기했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중국의 찬세,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고 아마 내심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한강, 대한민국 한강이 되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전 세계 언론들은 그만큼 한국의 문화가 국제적으로 드높아졌다라고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주목하고 있고요. 결국에 한글 또 한국의 문화적 업적이 세계 무대로 이제 일본, 중국 이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 문학상 작가를 준 나라다.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